9월 제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성교구 도룡동 성당 이승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는 다 이와 같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입학 전,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아직 신학교에 갈 꿈도 꾸지 않았을 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 올레길에 나섰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주도의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무엇인가 제 앞길이 보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 올레길에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묵주기도를 하며 천천히 천천히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넓은 바다와 그 위에 놓인 섬들, 그리고 제 볼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숨결을 느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아버지와 단둘이 걸으며 속 깊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걸어가고 계신 분이 아버지가 아니라 순간 예수님이란 착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달라 보이고 순간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위 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깊은 바다 내음, 바람의 울렁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버지와 올레길을 걸으며 저는 자연 안에 현존하신 하느님의 숨결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도 감격에 벅차 저에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여기서 바람은 성령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다섯 번 등장합니다. 바람, 영, 성령으로 표현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성령에 관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가 위로부터 태어나길 바라셨습니다. 육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새롭게 태어나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에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실체는 없지만 마치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성령의 숨결,
성령의 이끄심을 의식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일상에서 여러 일로 바쁘게 살아가죠. 정말 바쁜 나날들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작 기도하는 시간, 일상에서 기도의 장소는 저 뒷전에 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거나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죠.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라고 이르십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그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결이 이끄는 곳입니다. 나에게 그런 곳이 어디인가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이끄심을 의식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내가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그러한 공간과 시간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바람이 이는 곳을 내가 찾지 않는다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언제 이는지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의식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받기 이전의 모습, 육에서 태어났던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성령의 숨결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때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도룡동 성당 이승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승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